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명지대학교 퀸카였어요. 네! 명지대 퀸카. 타 방송국에서 황금 사다리라고 이제 대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이수 씨가 진행했던 명지대 캠퍼스 퀸 윤문 학생을 소개합니다. 미모, 귀여움이 공존하는 매력의 소유자 윤문학 학생입니다. 와! 아니 그때 기억하세요, 품토가? 아, 기억하죠. 그때 저희가 만난 퀸카들 중에 가장 파이팅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춤 같은 걸 시키면 다른 분들 어떻게 창피해요 하는데 음악이랑 다 맞춰서 오시고 그렇죠. 무대 매너도 되게 좋으시고. 그럼 그 황금 사다리에 출연해서 연예계 데뷔를 하신 건가요? 아, 근데 그때는 원래 연습생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의 연습생이랑 상관없이 프로에 나가게 된 거긴 한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 기획사들한테 좀 큰 기획사랑 이렇게 연락들이 막 왔었어요. 근데 그 이제 회사에서는 그 방송도 보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또 아시고 아, 얘가 진짜 괜찮은 애인가 보다 생각도 하시고 더 빨리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진짜 황금 사다리가 보라 씨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프로그램이네요. 저를 이제 연예인을 이 되게 해준 그런 정말 굉장히 고마운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저한테 되게 사연이 깊은 좀 약간 한편으로는 조금 슬픈 그런 프로예요. 왜일까요? 그 방송이 하는 날, 그 방송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되게 우연치 않게 딱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빠께서 이제 위암이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좀 괜찮아지셨어요, 몸이. 그래서 그냥 통원 치료만 하다가 어느 날 좀 이제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병간호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 저 황금 사다리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도 잘 하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날 이제 엄마는 먼저 병원에 가서 아빠랑 같이 방송을 볼게. 너랑 오빠는 집에서 보고 넘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출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랑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다급하게 뭐라고 이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빨리 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미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빠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시긴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저희 오빠 이름을 딱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눈을 감으셨어요. 그게 하필이면 방송 방송이 하는 날, 방송이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날 아침에 아빠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말짱하게 아프지도 않고 너무 말짱하게 일어나셨대요. 고모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성군 엄마들이 자기 앞에 길을 이렇게 딱 터줬대요.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딱 악화가 된 거예요. 저한테 되게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것도 있고 아빠가 그런 꿈을 꾸신 것도 저한테 아빠가 길을 열어줬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데뷔를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잘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저희 아빠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황금 사다리란 프로에 나가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고맙고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슬픈 그런 힌카였거든요. 현재는 가장 역할을 누가? 지금 오빠가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으로 있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도 좀 집 사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공이 안 된 집에도 살아봤어요. 완공이 다 지어지지 않은 집? 네. 부도가 난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 갔는데 창문도 아예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창문? 창문도 없고
뭐 난방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창틀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 강목 있잖아요. 강목을 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틀을 만들고 비닐하우스에 치는 그 비닐로 이제 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도 내가지고 네 그렇게 살고 네 그렇게 좀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근데 제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저 때문에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바로 학교에 복학을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이제 예체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번 돈으로 오빠 대학교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진짜 이뻐. 그 오빠 되게 착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너한테 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오빠한테 다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졸업하고 오빠가 직장이 생길 때까지 오빠를 다 네, 밀어주고 네, 오빠 등록금도 다 내주려고 네, 저기 있습니다. 이야. 가장이에요, 가장. 정말 얼굴만큼 또 정말 너무너무 마음씨가 이뻐서 아마 보시는 분들 시스타 보라라는 친구가 저런 친구구나라고 다시 알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더 팬됐어요, 진짜 저도. 일단 서준영 씨의 표정 자체가 벌써 어떻게 들으셨어요? 표정이 지켜주겠다라는 표정이에요. 지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빠에 대한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저는 저 아빠가 그만큼 자랑스럽고 정말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까마득한 후배지만 참 마음씨가 너무 예쁜 우리 보라 후배에게 호찬 선생님께서 한번 우리 딸이 저런 얘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려지는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참 대견스럽네요. 용기에 박수 보내드리고. 이 방송을 보신 전국에 계신 모든 우리 시스타 보라 씨와 보라 씨를 비롯한 시스타의 모든 오빠 팬들이 이제 지켜주겠다고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누가 지켜줄 것 같다고. 우리 사랑하는 그 아버님을 포함해서 가족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빠 힘들 때마다 아빠만 찾아서 굉장히 미안하고 요즘 들어 항상 재밌고 유쾌했던 아빠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럴 때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저희 가족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빠. 네, 사랑하고요. 그리고 엄마랑 오빠. 잘나지 못한 딸이고 동생인데 항상 응원 많이 해주고 제가 오히려 더 힘들까 봐 연락도 잘 못하고 먼저 하는 거를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되게 죄송해요. 항상 네 우리 빨리 집 사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우리 보라 씨도 울고 우리 이야기를 듣던 우리 서준영 씨도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자 진짜 저희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반성도 많이 되고 우리 보라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최종 강자 후보 두 커플을 모여.